안녕하세요. 시드맨 아이아이닷컴의 시드맨입니다. 만약에 시스템에 소리가 만약에 심한 경우에 어떻게 소리를 찾아내는지,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소음이 심한지 찾아내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부분에 CPU 팬이 돌고 있고요. 돌고 있고, 후면에도 팬이 있고, 후면 상단에도 팬이 있고요. 전면에도 팬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. 그래픽 카드 쪽에도 쿨러가 있고요. 두 개가 있고, 파워 서플라이 쪽에도 팬이 있습니다. 네, 팬 소음 어떻게 알아내냐면은, 하나씩 소음을 줄여가면서, 그러니까 하나씩 없애가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. 지금 팬이 돌고 있는데요. 팬 중앙 부분을, 저는 손가락으로 하겠지만은, 수건 같은 걸로, 가운데 부분만 지그시 눌러서, 팬을 잠깐 세웁니다. 잠깐 세워서 팬이 소음이 딱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만약에 또더 좋은 방법으로는 켜진 상태에서 팬 저는 지금 이쪽 부분에 가 있는데요. 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고요. 잠깐 손을 뽑아서 팬을 세워 봅니다. 만약에 이 팬을 세웠는데 소리가 갑자기 딱 없어진다면 이 팬이 문제겠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팬들도 하나씩 정제하면서 확인해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. 이렇게 확인해서 만약 이 팬을 교체된다면은 이 팬에 맞는 사이즈의 팬을 구매해서 교체를 하면 되겠죠. 팬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팬은 분명히 수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작은 팬들은 수명이 좀 빨리 떨어진 편이고요. 큰 팬들은 좀 수명이 긴 편인데 그거 맞춰서 팬 규격에 맞춰서 팬을 사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